뭐 저는 가능성이 두 가지가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의 대화나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울 거면 분쟁이 일어나겠죠. 저는 그 현재 상태에서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말이죠. 대외정책 결정도 대외정책 결정에서 여러 가지 냉전 이전과 냉전 이후 그래서 굉장히 차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이전, 그러니까 뭐 멀리 보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공격적으로 백고다장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월남전 이후에 닉슨이 그 상황을 수습할 때, 그 다음에 1980년대에 있어서 이후에 뭐 브레진스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미국의 전략을 구성할 때, 그때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저는 결국 가장 큰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냉전의 승리로 인한 어떤 그런 이저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90년도 이후에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그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됐고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냉전의 승리가 미국으로 하여금 그런 반성적 성찰이라고 뭐 할 수 있을 것이고, 전략적 어떤 그런 세심함이라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 전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제 미국이 지금 사실은 키신저 같은 사람이나 브레진스키에 있었던 그런 미국의 지금 현재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어떤 냉전의 승리가 가져온 어떤 그 부작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전통이라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병사들에서 대위소령까지는 소령 훈련까지는 쉽게 그것이 군사적인 뭐 전통이 없어도 습득이 돼요. 근데 군사적인 전통, 군사 이론적인 사상적 전통은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평생이 걸립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나폴레옹처럼 또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누가 20대에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역사상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들이 또는 그런 고급 지휘관들이 지금 현재 러시아의 그런 군사적인 어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나오면서 서양과 싸웠던 그런 전통의 수준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자만 보면 결국은 그런 고급 지휘관의 수준에 따라 가신 거죠.